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 협의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정말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코로나로 아니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눈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실망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